다시 돌아온 도전 땡땡왕의 MC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2학년 양진호라고 합니다. 게스트님과 함께 해볼 오늘의 도전 땡땡왕.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전 상식 퀴즈왕. 평소에 상식을 많이 아시나요? 저는 상식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식 퀴즈, 제작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탕수육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탕수육. 네, 진호 씨가 이겼네요. 진호 씨가 먼저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신경세포 손상으로 손과 팔에 경련이 일어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손상을 입는 이 질병은? 걔 같은 문제를 냈죠? 일단 진호 씨 문제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답 아시나요? 저요? 네. 답 모르죠.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 뿐이에요. 뭔진 알아요. 웬 뭐지? 아, 그러면 한번 힌트를 한번 살짝. 네. 약간 스티븐 호킹님께서 저러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이건 잘 모릅니다. 전 오 알차인. 아, 저 알아요. 파킨슨. 오. 네, 다음 문제. 실온에서 고체 형태를 유지하는 기름이나 지방으로 육류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이것은? 저 솔직히 이거 모르면은 저희 전공 교수님께 맞아 죽거든요. 그러네요. 아, 식품 영양학과시니까. 너무 진호 씨한테는 쉬운 문제인데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걸 내가 아 잠깐만. 어떻게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를 못 풀까요? 아니 전공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안 나오겠죠. 패스 기회는 두 번입니다. 패스.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이건 저도 알겠어요. 왜냐? 제가 국제통상학과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제가 혼나야 되는 문제인데. 힌트를 드릴까요? 저한테만 살짝. 속다. 네. 힌트를 드렸고요. 이런 뭐하는 놈이야 이거.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는데 맞추실 수 있을까? MC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속닥. 아까 그거 맞췄어야 되는데 진짜. 아, 아까 그거 맞췄어야 돼. 힌트를 드릴게요. 이건 진짜로 장난 안 치고. 수로 시작해요. 수. 수 땡. 수입. 정답입니다. 네, 일단 다음 문제. 울릉도의 옛 이름은 우산국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옛 이름은? 네, 이것 역시 좀 쉬운 건데 힌트가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힌트를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진호 씨의 능력으로 한번 맞춰. 또 기숙말로 그냥 드릴게요. 힌트. 제주도의 옛 이름이잖아요? 아이고 저 물건 되게 탐난다. 아 탐라. 이것도 제가 다 떠먹여줬어요 솔직히. 에이, 제가 맞춘 거죠. 네, 그런 걸로 합시다. 진호 씨의 최종 기록은 9분 18초 5이래요. 제가 이 안으로 다 맞추면 되는 거죠? 대망의 저의 차례네요. 제 기록을 넘을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는? 오 이거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오 아는데? 떠넘이는 거잖아요. 뭐 잠깐만 아닌가? 상당히 쉽습니다. 상당히 쉽다고요? 네. 떠넘기기. 떠넘기기가 뭡니까? 초딩입니까? 도움 필요 없음. 태현 씨가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네. 또 태현 씨의 자존심을 위해서 귀속말로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진호 씨의 힌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나도 몰라라는 말이었는데 정답! 너나 잘해! 패스! 안 해! 사람의 3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로 세포를 구성하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물질은? 정답! 단백질!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은?
오 아는데? 한일 협약할 때 협약. 잠깐만 한미 연합 아니 잠깐 한미 한국 미국을 생각해보자. 트레이드 어쩌고 하니까. 아 이것도 내 전공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 우리 야구 5대5 트레이드. 트레이드 아 자 F 정답 FTA. 아 이탈리아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을 남긴 인물은? 아 누굴까? 아 진짜 씨. 이분 같은 경우는 위인전을 보면은 상당히 자주 나와. 이 사람이 무슨 물리학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알아봐 다 질러볼게요 그냥.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아니고 안토니오 메우치는 전화기를 만든 사람인데. 힌트. 네 양진호 씨의 힌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탈리아 사람인가 저도 헷갈리네. 이탈리아인데요? 형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네요. 그래요? 왜 이렇게 무식해요? 무식? 그러게요 나 왜 이렇게 무식하지? 아니 그럼 재장님 이거 힌트만 주 이거 진짜 힌트 주세요.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패스도 없다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 아이고 진짜 모르겠는데. 9분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괜히 알려줬어 진호 선배한테. 그 히포크라테스? 히스토그램? 스파게티? 피자? 아니 진짜 모르겠어 근데 이거. 아니 진짜 진호 선배도 몰라요 이거? 진호 씨도 몰라요? 갈릴레. 뭐래? 갈릴레.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 이번엔 힌트가 진짜 좋았네요. 기록이 8분 42초! 와! 와 이겼다! 제가 힌트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질 뻔했죠? 저는 두 번이나 드렸어요. 근데 뭐 속닥속닥 뭐 이상한 거 드렸잖아요. 아니 결국엔 마지막에 드렸잖아요. 무슨 우리 정규 퀴즈는 끝났는데 히든 찬스가 남아있어요. 먼저 진호 씨한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면 이유를 얘기하셔야 돼요. 틀렸어도 이유를 얘기하셨어야 돼요. 네. 자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X요. 왜 X인가요? 정답인가요? 프랑스가 만든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네 아, 너무 신급 네. 맞추셔가지고 이제 히든 카드를 뽑으실 기회가 생겼네요. 그럼 한번 뽑아보세요. 제가 이거 뽑고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아 너무 쉽게 맞추셨네. 아 아 도대체 뭐가 적혀있길래. 일단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상에는 수많은 네. 사막이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은?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 아닙니까? 정답 사하라 사막. 땡. 아 그럼 정답이 뭐예요? 뭐야 이게? 정답은 남극입니다. 와 남극 맞다 남극이 있었네. 아 그건 진짜 몰랐다. 그 퀴즈 맞춰보신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1회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게스트 진호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맞히고 넘어갔다는 게 아쉬워요. 최종 승리는 MC 이태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다음 3화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승부를 펼쳐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양진호 씨한테도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3화 때 뵙겠습니다. 안녕.